전 줄 사람이 없어서요. 아이고 이런. 김 사장님 친구분 중에 괜찮은 분 계시면 명자 언니 소개팅 좀 해주세요. 네? 아 소개팅이요? 아 얘는 쑥스럽게 그런 얘기를 왜 나 있을 때 해. 나 없을 때 해야지. 아, 제 친구 녀석들 중에 괜찮은 녀석들이 아주 많거든요. 어머 그래요? 아 근데 다들 유부남이라는 게 걸리네요. 아, 네. 안 돼요. 큰일 나요. 유부남은 절대로 안 돼요. 김사장님. 어쩌나. 김사장님이 제가 뜨겁다는 말씀을 안 드렸네요. 죄송해요, 김사장님. 아니에요. 아, 그러면 선배님이나 후배님들 중에는 없을까요? 아, 예, 그만해. 난 애인 사절이야. 애인이랍시고 무슨 날 챙겨줘야 되는 거 난 확 질색이야. 귀찮아서라도 난 연애 안 해. 언니, 내 손 떨지 말고 솔직히 말해. 언니도 초콜릿 주고 싶댔잖아. 내가 언제. 아, 김 사장님, 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빨리 옥도 오빠 만나셔서요. 얼른 정식 커플 허락 받으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아저씨, 저 좀 마셨어요. 예, 안전벨트 매시지. 매주세요. 예? 아우, 왜 이렇게 물이 안 빠져? 막혔나? 아우. 웬일이야? 어머, 새우 좋아하시죠? 야, 그렇잖아, 잘 왔다. 될 것 같아? 네, 시초랑 소다 뜨거운 물만 있으면 돼요.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서 막힌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야, 근데 너 이런 거 해봤어? 예? 그럼요. 미국 있을 때 친구 아파트에서 해봤어요. 그래? 옷 안 버리게 조심해. 네. 고모, 나가 계세요. 다 되면 부를게요. 예, 하도 안 되면 나도 이제 기술자 부르면 되니까. 아니에요. 이 시간에 기술자를 언제 또 불러요? 그래, 이제. 그럼 나 나가 있을게. 제발 좀 뚫려라, 씨. 피곤하시죠?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내립시다. 아, 안 그러셔도 돼요. 저 혼자 잘 가요. 아직도 이제 그대로야? 단단히 막혔나 본데요. 파이프에 기름기가 많이 낀 것 같아요. 고모, 응? 스패너 있어요? 스패너? 스패너 이제 없는데. 아, 스패너만 있으면 파이프 분리해서 금방 고칠 수 있는데. 근데 종남이 뭐 하느라 여태 안 와요? 종남이한테 스패너 사오라고 그럴까? 예, 아니다. 내가 옆집에 가서 물어봐야겠다. 예, 종남이 왔나 보다. 다녀왔습니다. 왔어요? 사장님도 오셨어요? 종남 씨가 김치 가져가라고 해서요. 어머, 내가 언제요? 사장님이 그냥 쫓아와놓고. 아무렴은 어때? 잘 왔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종남 씨랑 같이 먹었습니다. 그럼 좀 앉아있어요.
엄마 옆집에 스패너 빌리러 갔다 올게. 스패너는 왜요? 주방 하수구가 막혔어. 하수구가 막혔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어, 본부장님. 여기서 또 뵙네요. 예. 하수구가 막혔어요? 어? 언제 왔어요? 스패너 좀 빌려와. 스패너 필요 없어요. 약품으로는 안 돼요. 파이프 열어야 돼요. 이 정도는 손으로도 열릴 것 같은데. 비켜보세요. 제가 할게요. 아닙니다. 내가 할 거예요. 잠깐이면 돼요. 비켜보세요. 내가 하던 거예요. 내가 마무리 질 테니까 나가 계세요. 됐다니까. 택시 안에서 날막 만지고. 날사리나 먹은 사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한번 찾아뵙고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옷사는 어디 있어요? 하나도 재미없거든. 아니 안 돼. 웬 초콜릿이에요? 네 일만 하지 말고 연애도 해야 할 텐데. 집 좀 찾아주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어따 대고 전화하지 임마. 뻔뻔한 놈 자식. 석현이 데리러 오셨어요? 화장이 달라 보인다. 저 갈게요. 야,